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성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열 달이 차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아이가 젖과 밥을 먹으면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아이가 강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되면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자라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속에 있을 때 육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시기에 요셉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했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육을 가까이 하지 않았듯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우리들은 육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동방박사와 안나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사람인 것을 신원하여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무리 중에 예수께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 3일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근심하게 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길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 예수가 무사하기만을 바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이 3일은 죽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중에 내가 있다고 안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동참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올 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힘들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동참은 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여 명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0여 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리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크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습 이대로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받아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